자, 여러분, 나는 누굴까요? 자, 이렇게 풀숲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친구예요. 자, 개미치입니다. 개미치. 아, 꽃이 상당히 예쁘죠? 예, 이 보라색 꽃이 지금은 이제 꽃이 이제 저갈 때라서 이제 시방은 많이 형성을 했네요. 하지만 예쁜 보라색 꽃들은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 나물로서 아주 좋고요. 5월 바로 전, 4월 달까지 아주 나물로 좋고요. 5월이 넘어가면 잎이 쉽게 경화돼서 나물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꽃도 예뻐서 이걸 나물과 화훼용으로 이렇게 기르시는 분들 많은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렇게 과감하게 쳐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m 정도 됐을 때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러면 줄기와 잎들 사이에서 많은 새 그 순두리, 꽃대들이 올라오면서 이 본 모습의 이 꽃보다 더 많은 숫자의 꽃들이 달립니다. 자, 과감하게 쳐주셔야 돼요. 아, 그리고 나물로서는 5월 전까지 보통 먹습니다. 5월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쉽게 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 개미치죠. 아,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이 개미치가 이 남부지방에는 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밑에서는 발견하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예, 어느 정도 산을 좀 타시는 분들도 밑에 지방에서는 이 개미치 본 적이 없다고 하시네요. 아, 이게 중부 이북 쪽에서 주로 자라는 식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요 경상도나 전라도 쪽에서 보신 분들 계시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개미치를 보신 분 계시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누가 일부러 식재해 놓은 거 말고 자연 상태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보신 적 있으시면 꼭 113, 112 말고요, 119 말고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미치 모습 보여드리면서 저는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이 키가 큰,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자, 꽃을 보시면 엉겅퀴과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근데 키가 커도 너무 커요. 키가 요거는 거의 한 3m 가까이 될 것 같아요. 3m는 약간 좀 안 될까요? 네, 상당히 큽니다. 요게 바로 큰 엉겅퀴예요. 큰 엉겅퀴. 키가 크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형님 그 하우스에 이거를 일부러 키우시고 계신데 하우스 꼭대기에서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키가 너무 커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자, 요 큰 엉겅퀴는 보통 그 개울가나 하천, 요 계곡변 이렇게 좀 그 습기가 많은 요런 데서 발견이 되고 이렇게 키가 크고 상당히 꽃들이 많이 달리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엉겅퀴들에 비해서 가시가 그렇게 많거나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물로서 약초로서 이용하실 때 다른 엉겅퀴들보다 좀 수월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나물로도 이용하시고 이렇게 이제 꽃이 한창 필 때 뿌리까지 뽑아서 약재로도 이용하시면 좋은데 뭐 두루두루 안 쓰이는 효능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산약초 중에서 가장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엉겅퀴과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가시가 있죠. 자, 가시가 있는 것들은 어디에 좋다고 말씀드렸죠?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좋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염증, 통증, 이런 것들을 줄여드리는데 아주 효과가 좋은 그런 식물이 바로 이 엉겅퀴과들이죠. 자, 여기 계곡이 깊어서 여기 내려가기가 어려워서 조금 멀리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자, 큰 엉겅퀴는 제가 그동안 많이 보여드렸죠. 자, 큰 엉겅퀴 소개드리면서 또 이동합니다. 자, 여러분. 자, 나는 누굴까요? 제가 아까 돌단풍 보여드리면서 그 바위에 같이 붙어있던 바위떡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같은 범위기과입니다. 자, 요게 바로 그 바위떡풀이에요. 바위들, 이런 돌들, 이런 이끼처럼 보세요. 이끼가 이렇게
돌을 감싸고 있는데 거기 같이 자라고 있는 애. 아, 아까 말씀드린 돌단풍도 버무이기과고, 그리고 요 바위 떡풀도 버무이기과고, 그리고 바위치라고 있죠. 바위치. 바위치. 아까 말씀드린 그 저기 있죠. 그 알록 제비꽃하고 잎이 거의 비슷한.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은 생으로 먹었을 때도 아주 맛이 좋아요. 단나물입니다. 아삭아삭하고 단맛이 나는 그런 단나물로 이용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는 크기가 너무 작았는데 이렇게 좀 큰 개체가 있어서 보여드립니다. 크기는 제 손 마디, 마디를 기준으로 하시면 한 두 마디 반. 상당히 크네요. 이거보다 좀 더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바위 떡풀을 산갓, 는쟁이냉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서 올려놓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요거는 는쟁이냉이가 아니죠. 요거는 바위 떡풀입니다. 하지만 는쟁이냉이랑 서식 환경이 같습니다. 예, 는쟁이냉이도 요런 바위 이끼가 붙어 있는데 많이 있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는쟁이냉이가 발생을 해 있어요. 자, 요거는 는쟁이냉이고요. 산갓. 그리고 요거는 바위 떡풀입니다. 많이 비슷하죠? 예, 그래서 혼동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비교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바위에 떡하니 붙어나는 바위 떡풀의 모습이고요. 이거는 산갓이라 불리는 임금님께 진상됐던 는쟁이냉이입니다. 위에도 는쟁이냉이가 요 위에도 많이 있네요. 봉선화처럼 꽃이 휘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씨앗들이 퍼져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요 위에는 요거는 바위 떡풀이고요. 요거는 바위 떡풀. 그리고 자, 산갓도 요 옆에 있는데 요건 이제 뿌리 막 올라온 거네요. 결각이 거의 없죠. 요거는 산갓, 는쟁이냉이입니다. 자, 바위 떡풀과 는쟁이냉이 실물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이동. 여러분, 쑥부쟁이 꽃이 와 이렇게 화려하게 아직 남아있네요. 예, 다른 애들은 지금 꽃잎이 다 이렇게 시들시들 해갈 텐데 와 너무 예뻐서 지금 지나가다가 촬영을 해드립니다. 와우. 자, 쑥부쟁이 꽃이 흰색도 있고 이렇게 보라색도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구절초 있죠. 구절초도 아까 보여드린 거는 흰색이지만 그것도 약간 붉은빛이 좀 도는 그런 색도 있습니다. 아, 대본이 없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생각이 안 나는 건 까먹어요, 저도. 와, 쑥부쟁이 기가 막히죠?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산국입니다. 와, 이제 산에서 내려오니까 산국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제가 좋아하는 꽃이다 보니까 자꾸 소개를 드립니다. 아, 아무래도 이제 산 속에도 간혹 보이는데 이제 햇볕 경쟁을 다른 식물들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꽃들이 보이진 않아요. 지금 이런 데는 이제 밭둑이거든요. 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에요. 와, 완전 황금 아닙니까? 저한테는 황금보다 더 소중한 산국입니다. 향기가 기가 막히죠? 이것도 한 가지만 꺾어 가겠습니다. 산국 소개해드리면서 이동합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짜장면 먹으러 빨리 데려가겠습니다.